미스터트롯 이명웅 공약 지켰다. 초심 잃지 않은 영상에 팬들 감동. 미스터트롯 진 이명웅이 초스피드로 음악방송 무대 영상 100만 뷰 공약을 지켰다. 이명웅은 6일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과 유에라 프로젝트 트롯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 직캠 라이브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편한 일상 목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이명웅은 휴대폰을 마이크 삼아 이제 나만 믿어요 음악에 맞춰 감미로운 라이브를 선보였다. 정식 무대는 아니지만 진심을 다해 열창하는 이명웅의 모습은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영상을 본 팬들은 오빠 노래는 성은이 만극, 목소리, 피지컬, 얼굴 다 잘생긴 이명웅, 앞으로 내는 곡들 다 대박 터지고 꽃길만 걷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빨리 공약 이행해줘서 감사해요, 꿀성대 대박 등의 댓글을 남기며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한 성원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 팬은 솔직히 공약 직캠을 예상했을 때 약간 슈스 느낌으로 찍으려나 생각했다. 근데 그냥 이명웅 유튜브 채널 그대로 찍었다. 너무 변함없어서 감동했다. 의상, 헤어도 우리가 알던 가수 그대로 친근하게 곁에서 불러주는 예전 그대로라며 감동을 전했다. 지난 4일 MBC 쇼 음악 중심에 출연해 꿈에 그리던 음악방송 데뷔 무대를 펼쳤던 이명웅은 당시 무대 클립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겼을 경우 이제 나만 믿어요 직캠 라이브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이명웅의 쇼 음악 중심 무대 영상은 공개된 지 이틀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조회수 100만 뷰 돌파에 성공했다. 하트와 댓글 수 또한 각각 3만 2천 개, 2만 6천 개에 달하는 등 여전히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종합편성 채널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우승자 흑전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작곡가 조영수와 히트 작사가 김이나가 사랑의 재개발 이후 이명웅을 위해 다시 뭉쳤다. 샌나드 팝발라드와 트로트가 만나 완성된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다. 발매 직후에는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리스너들의 핫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명웅을 비롯한 내일은 미스터트롯 입상자들은 각종 방송 출연 및 스케줄을 소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